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서구 내당동입니다. 먼저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초중고등학교가 내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곳이라 교육 환경에 좋은 곳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500m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두루역이 위치하고 있어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입니다. 두루역은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대구 대표 달구벌 대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남서쪽으로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가 들어설 계획이라 향후 주변 호재도 많아질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네이버에서 두루역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두루역은 출입구가 19곳으로 지하 상가부터 없는 게 없는 동네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8가구로 주차는 1가구 1주차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담벼락이 경운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앞에 또 경운중학교, 그리고 경운중학교 바로 뒤편이 달성고등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굉장히 교육 환경에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성고등학교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달성고등학교인데요. 달성고등학교 바로 앞에는 또 달구불 대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두 번째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우측 두 번째 건물이고요.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비록 도로는 이제 4m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은 4m인데도 4층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간 이유가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 좌우측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차 우측으로 4대 그리고 왼쪽으로 4대 전체 주차는 8대로 1가구 1주차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 창고 쪽으로 보시면은 또 텍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는 또 하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도 굉장히 잘 가꿔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CCTV 사각지대 없이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주차가 1대1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가는 지금 현재 없는데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현관문 뒤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상가 하나를 구성을 해도 될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4m 도로와 내 집 경계에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경계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계단 10m로 청소 도우함과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차분들 유모차하고 자전거 많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단실 쪽에도 보시면은 방계단 놀아서면은 복도에도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2014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 찍는 동안에 제가 군데군데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데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모습 영상으로 오피스텔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러 나오실 때 그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3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왼쪽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원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지금 현재 매매가 되고 나면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옥상 나가기 바로 옥상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판넬이라든지 샤시로 창고를 사용해서 여기에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공간입니다. 자, 옥상이 잠겨져 있네요.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3가구, 투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5.6제곱미터, 구단위로 62.2평, 건물 연면적 380제곱미터, 구단위로 115평, 사용승인 2014년 7월 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8억 6천, 융자 3억, 보증금 3억, 인수금액 2억 6천, 월수입 210만원에 은행이자 1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1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주시 인수금액은 3억 5,50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오늘 건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융자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건물은 전체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 주택일 경우에는 융자 3억이 다 승계가 안 되는데요. 주인분과 제가 협의를 다 해놓았습니다. 융자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다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 승계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 내당동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